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2부 플랫폼 제안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플랫폼 제안서 이 부분은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업체가 요청 제안을 하면 그 SI 업체든 플랫폼 구축하는 업체에서 작성해서 플랫폼 제안서를 작성해서 업체에 제안을 하는 문서입니다. 목차로는 제안 개요, 시스템 구축 방안, 사업 관리, 사업 지원 총 네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안 개요에는 목적, 목표, 범위, 특징과 장점, 기대 효과 네 개로 구분되어 있고요. 시스템 구축 방안에는 시스템 구성도, 납품 내역 기능 목록, 구축 전략, 시스템 구축 방안, 개발 방법론 및 활용 방안, 플랫폼 시스템 시험 방안 운영 지원, 보안 장애 대책, 업데이트 및 사후 지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업 관리는 품질 보증 계획, 추진 일정 계획, 보고 및 검토 계획, 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 투입 인력 및 이력 사항, 사업 관리 방안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사업 지원은 교육 훈련 계획, 유치 보수 계획, 기술 이전 계획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제안 개요, 이를 제안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구축하려는 고객이 서비스하고자 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고요. 플랫폼의 안전성, 또 멀티성, 확장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업체가 원하는 플랫폼에 대한 요지를 딱딱딱 집어서 제안 목표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서두이기 때문에 또 다양한 기능들은 후 나중에 설명하고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목표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제안 개요 2, 제안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의 범위와 보너스로 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안 범위를 정합니다. 플랫폼이 기본 구축인데요. 거기에 앱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에 어떤 역 제안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제안하는 업체의 노하우, 기술력, 별도의 솔루션, 예를 들어서 서체가 있다. 그러면 서체도 드리겠습니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제안도 들어갈 수 있고요. 좀 생뚱맞지만 그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너스에 대해서 기본 요건에 대한 서비스 범위는 당연히 하겠지만 보너스로 더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제안 범위를 정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제안 개요 3, 제안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타사와의 차별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단순 솔루션 형태의 납품 형태의 플랫폼이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플랫폼, 사업 플랫폼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타사와의 차별성을 위해서는 타사와 그 본사, 그러니까 본사라는 거는
제안사죠. 제안사의 장점을 부각시켜서 예를 들어서 타사가 50%의 퍼포먼스가 나면 우리는 뭐 더 크게 500%, 뭐 너무 심한가요? 100에서 150% 퍼포먼스가 난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 타사의 어떤 그 플랫폼보다 더 잘 만들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제안 개요 4 플랫폼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멀티 환경에 적합하고 외부 확장 연동이 가능한 플랫폼을 통해서 컨텐츠 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플랫폼을 통한 어떤 이 회사의 컨텐츠 허브, 뭐 포탈? 허브 형태의 어떤 마켓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걸 위해서는 멀티 확장이 가능하다, 적합도 가능하고 연동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주면 더 이해가 빠르겠죠. 그래서 컨텐츠의 어떤 허브의 플랫폼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수익 창출이 발생됩니다. 향후 회사의 비즈니스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라고 기술하면 되겠습니다.